안녕하세요. 오늘입니다. 일주입니다. 오늘의 여행지는 대전. 과학 도시 대전. 그 중에서도 과천 과학관. 과천? 과천 과학관 어디? 국립 중앙 과학관. 띵동. 오늘아. 우주. 가자. 여기는 창인 아래관입니다. 체험할 곳이 굉장히 많은데요.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모든 걸 체험하기 힘들 것 같고 시간을 보고서 동선을 짜야 될 것 같아요. 이러면 계속 바뀌는데. 어? 됐다 됐다. 오늘이가 그 원숭이를 따라야 되는 거야? 원숭이가 오늘 따라하는 거지? 잠깐. 지금 이제 보여지게 됩니다. 그래서 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옥상으로 이동을 해서 고양이를 천천히 데리고 와주시면 되겠습니다. 비밀의 방을 찾아라.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친구가 문구를 정확히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. 가보자. 그래. 멜모드. 멜모드 입자. 맞아. 오 크다. 박쥐. 박쥐도 아니에요. 그냥 모양 같은데. 박쥐야? 독수리다 독수리. 아 이게 다 거미야 거미. 거미가 이렇게 많아요. 뭐라? 곤충이랑 벌레랑 뭐가 다른 줄 알아? 뭐가 다른 거야? 곤충은 귀엽고 벌레는 지루하지. 야생동물을 보호해야 되는데 잡아먹어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건 많이 간 거 같은데. 검은색 엄청 키 크게 들어간 거. 우리 함께 떠나요. 여기는 미래기술관입니다. 인기관에 사람 25명과 말 10마리가 일주일 동안 하던 일을 하루 만에 했대. 지금은 오빠가 지금 로봇트가 하고 있지 뭐. 남병이 있는데. 근데 아빠는 이것도 신기하다. 이것도 작품병이. 수증기심이 이렇게 강해? 맞아. 오늘도 그 생각했어. 바로 에너지를 내는 게 아니라 수증기로 전환을 하면서 수증기의 힘으로 기계가 작동하는 거야. 40년대쯤일 것 같아. 그때 전화기, 재봉틀, 모스 무어기. 수증기 음악 듣는 거. 쓸 건 다 있었네 그때도. 이때는 진짜 핸드폰 같은 게 나올지는 상상도 못했겠다.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을 텐데. 엔진 있잖아 엔진. 엔진을 어떻게 해서 움직이는 거야? 이것도 지금처럼 기름이겠지. 요즘은 자동차를 로봇으로 다 만들더라고. 자동차를 로봇으로 만들잖아. 로봇은 또 뭐로 만들지? 로봇. 그치 로봇을 로봇으로 만들고 그 로봇은? 로봇. 또 로봇이 만들고 자동차를 로봇으로 만들고 로봇을 로봇으로 만들면 제일 처음 로봇은 누가 만든 거야? 여기 있는 모든 기계들이 핸드폰 안에 다 들어가 있다. 진짜 다 들어가 있다. 여기 핸드폰에 없는 기능이 없어. 오락실 가면은 이런 게임기로 오락도 있어. 승우. 애미약도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도 아직 안 되는데 어떻게 그런 것들을 다 만들어내지? AI와 빅데이터 시대 왔습니다. 우리를 분석한대. 우리를 분석한다고? 넌 내가 누군지 알아? 앞으로 어떤 시대가 될지. 하도 과학이 많이 발전돼서 오늘이 컸을 때는 애한테 옛날에는 이런 핸드폰이 있단다 하면 완전 골등뻔치고 그럴 거야. 그때 되면 아마 그냥 아무데나 이렇게 딱 이거 자체가 기가 필요 없을 수도 있어. 우리
자기 부상 여차하고 있어. 이거 맞아? 얼마? 보이죠? 가자. 자동차 열차는 좌석에 밀어내고 붙는 두 가지 힘으로 열차를 띄우는 원리인데요. 미래에 온 것 같네요. 자기 부상 여차라는. 있는데도 약간 덜컹거리긴 하네. 아빠도 얘보다 빠를 것 같은데? 더운 거야 설마? 지하철이랑 무슨 차이가 있지? 떠있다는 거 너무 신기하다요. 은하철도 999를 타고 온 기분인데요? 근데 너무 짧아. 짧기는 하지. 우리 함께 떠나요 도시. 이게 혈육감도 까먹겠습니다. 가자! 천체 간도 시간대별로 운영 프로그램이 다르게 있어요. 저희는 2시 시간대에 낮에 보는 별이라는 영상을 보게 될 것 같아요. 천장에 별들이 이렇게 보이는 건가 봐. 이 천장을 동처럼 보는 것 같은 느낌. 위치가 딱 여기야. 하나, 둘, 셋. 와, 네,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아주 많은 별들이 모습을 나타냈습니다. 그 12가지 별자리들을 황도 12궁이라고 부르고요. 자리 여러 개 날리는 오리온 자리가 되겠습니다. 참고로 오리온은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나오는 인물이에요. 그래서 이거 2D여도 별로 재미없을 줄 알았는데 엄청 재밌다. 오리온 자리는 이제 보면 확실히 알거든. 아빠는 솔직히 별자리는 아무리 들어도 못 찾을 것 같아. 여기는 과학기술단입니다. 우리 과학의 미래를 보러 가보시죠. 생각보다 넓지. 아인슈타인이다. 아인슈타인 로버트. 아빠 닮았어. 아빠 닮았어. 오늘 봐봐. 아빠 닮았어. 닮았어. 완전 닮았어. 똑같이 생겼어. 조인슈타인입니다. 너 그거 알아? 원래 소설에서 나온 미래가 영화로 나오고 영화에 나온 미래가 실제 미래로 된다. 로버트가 일하는 세상에서 살아봅시다. 처음을 했는데도 비행기가 어떻게 나는지는 잘 모르겠네. 어떻게 나는 거죠? 과학의 미래를 보여주는 데가 아니라 과학의 원리를 보여주는 곳이네. 달걀이를 걸을 수 있는 체험이 있네요. 정말 달걀이 안 깨지고 걸을 수 있을까요? 너 일부러 깨면서 걷지? 6개 깨졌습니다. 공기 이렇게 주는 거죠. 워낙 볼 게 많아서 다 못 보고 인류관과 자연사관은 이번에는 못 가고 다음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. 과학관도 다 못 돌아왔는데 볼 게 너무 많아서 과학관이 커서 과학관도 크고 다른 곳도 볼 게 많은데 대전은 전라도 갈 때나 경상도 갈 때나 다 길목이라서 계속 들리자고. 대전은 아침에 출발해서 하나 보고 다른 도시로 넘어가도 될 것 같아. 오케이 좋아 좋아 좋아.